네, 2020년 1, 2회 통합 건축 기사 건축 계획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도록 하죠. 동일한 대지 조건, 동일한 단위 주거 면적을 가진 편복도형 아파트가, 아파트, 편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만 주거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편복도형 아파트가 홀형 아파트에 비해서 유리한 점. 편복도형 아파트가 유리한 점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뭐, 간단하네요. 피난에 유리하다. 물론, 복도가 있기 때문에 피난에 유리할 수는 있어도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홀형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홀형에 비해서 복도가 길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현관에 나와서 걷는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계단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홀형 같은 경우에는 문 열자마자 바로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상황은 홀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게 홀형이 더 유리한 경우. 답이 아니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용 면적이 작아진다는 거.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공용 면적이에요. 계단도 공용 면적이고 현관이라도 이렇게 현관 같은 경우에도 뭐 공용 면적이 되겠죠. 그런 면적으로 볼 때는 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복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으로 유리한 점은 그 면적이 복도가 없는 홀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 따라서 이것도 홀형이 설명이에요.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이용률이 높다. 자, 요거 잘 받으세요. 엘리베이터 이용률이 높다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한 대가 몇 개의 주호를 담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층짜리다. 뭐 간편하게 계산해 본다면은 10층짜리다 할 때는 홀형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집이기 때문에요. 양쪽 1, 2호, 1, 이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10층짜리면 20세대가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복도형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뭐 4주호 또는 5개, 6개 들어간다면은 훨씬 더 많은 60개, 70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주거가 엘리베이터 한 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편복도형 아파트의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25년, 30년 전에는 많이 지었어요. 근데 현재는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형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수 있지 일반적인 그런 민간 아파트는 잘 계획을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요게 답이 되겠네요. 엘리베이터 이용률은 홀형에 비해서 편복도형 아파트가 훨씬 더 높다. 왜? 한 대가 담당하는 주거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답은 이해가 되네요. 3번이네요. 네 번째는 채광 통풍을 위한 개구부가 넓다. 얘 같은 경우에도 개구부도 똑같이 해줄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편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부엌을 복도 쪽으로 놓고 크게 창문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호령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라든가 또는 남쪽으로 어느 한 변으로 해가지고 거실 반대편에는 넓적하게 창을 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호령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였어요.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주거단지 내에서 이 공동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시설에 있어요.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에서 아파트는 주동이에요. 공동시설 아닙니다. 상가라든가 또는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또는 뭐 놀이터 또는 뭐 있을까요? 주차장 같은 것들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공동시설이 어떻게 계획되는 게 가장 좋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공동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여러 그런 그 주거동에서부터 동선이 짧아야 되겠죠.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빈도가 높은 건물은 이동빈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자주 들락날락 그 건물을 이용을 하겠더라. 즉그 공동시설을 많이 이용하겠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용빈도가 높은 건물은 이용거리를 길게 하게 되면 한참 걸어야 됩니다. 아니겠죠?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게 한다가 아니고 짧게 해줘가지고 주거단지 내에서 이 주생활하는 그런 단지 내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뭐 계획의 적합성 또는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세 번째는 확장 증설, 이런 용지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공동시설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지, 용지 같은 것들이니까 확장 계획을 세워놓으면 추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확장할 수가 있게 여지를 둔다는 거죠. 장래에 대한 여지를 둔다. 통상은 근데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 작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고려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이용성, 기능상의 인접성, 또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 따라서 인접해서 배치한다. 용도가 유사한 것들은 그룹핑해서 묶어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능상으로 유사한 것들은 각각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묶어놓게 되면 집약적으로 묶어놓게 되면 이용자가 거기 와서 다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번째도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네요. 3번 볼게요. 다음 중 연면적에 대한 숙박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호텔은? 이 문제는요. 하여튼 막 20년, 30년 전에서부터 1년에 한 번씩 꽉 나오는 문제입니다. 항상 받아보는 문제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 문제 나왔을 때는 기출문제 뭐한 3개년, 4개년 차 분들은 다 맞춥니다. 어렵지 않죠. 숙박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 부분이 상층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또는 퍼블릭 스페이스는 아래쪽에 내려가게 됩니다. 즉, 퍼블릭 스페이스는 아래쪽에 배치되고, 그다음에 숙박 부분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전체 면적으로 볼 때에는 숙박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높다 또는 크다, 많다라고 할 때는 이 아래쪽에 퍼블릭 스페이스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숙박료로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런 호텔이 주로 커머셜 호텔입니다. 따라서 가장 숙박 부분의 면적 비율이 높은 곳은 커머셜 호텔이다라는 거예요. 뭐 답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레지던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것들. 레저트 호텔 같은 경우에도 퍼블릭 스페이스가 상당히 넓어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아파트먼트 호텔이 있어요. 아파트먼트 호텔은 도심지 호텔입니다. 이 아파트먼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장기간에서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6개월 단위, 1년 단위, 2년 단위로도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텔에서 이렇게 빌딩형 형태로 된 것보다는 단독형으로라든가 연립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처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에서 이 그런 주방이라든가 이런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 유의점. 그래서 공용 부분의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측면에서라든가 퍼블릭 스페이스가 넓어지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파트먼트 호텔이 넓습니다. 순서를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래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답은 1번. 숙박 부분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커머셜 호텔. 내내 공부하니까 어렵지 않죠?